퀵플렉스는 뭐 쉬지도 못하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수입 늘리고 더 쉬고 싶고 이런 거 안 돼. 그 소모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냥 구역 줬잖아 돌아 책임이잖아 뭐 아프든 뭐든 뭐 하든 뭐 그냥 돌아 안 그러면 라우트 클렌징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는 다 같이 바뀌어서 다 같이 잘 돼야 택배 하다가 죽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배가 아픈데 지금 빨리 와 또 옆에 박지현 갑자기 맥심의 힘으로 저 원래 제가 오늘 음료수를 사오려고 했는데 여기 편의점 문이 닫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진짜요 진짜. 우리 그 큰형님께서 이게 물을 따뜻한 물을 준비해 와요. 그리고 이제 원래 막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생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참 이게 물이 솔솔솔 하는 부산 웃겨 먹는다. 그나마 같이 안 가라. 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옥캠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저희 HR에서는 점점 주 4일 5일 이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난번엔 인천을 위쪽으로 갔다 왔거든요. 아, 네. 오늘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예. 부산 5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택인가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팀장님이시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팀원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아, 팀원들한테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 확인 검증의 시간을 또 가져요. 아, 예. 예. 아, 저도 그 속마음이 좀 저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서 충분히 조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 기사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번 제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오지 마세요. 안 갈 거예요. 주 며칠 하고 계세요? 주 지금은 막 6-5-6-5 섞여 있는데 저는 앞으로 좀 주 5일을 최대한 고정을 해서 하려고 좀 생각 중이에요. 그게 희도님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저희 캠프는 네, 마음대로 돼요. 좀 더 쉬고 싶으면 빨리 얘기만 하고 공유만 되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대체자분들을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는 고정하시는 분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덜 하고 좀 워라밸 좀 챙기려고요. 그러면은 네. 수익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일을 안 하니까 수입이 줄죠. 그거를 수입 늘리고 더 쉬고 싶고 이런 거 안 돼. 또 이래 생각하면 되죠. 이제 내가 이 일을 조금 더 건강하고 길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짧게 보면 주일로 믿고 있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 일을 좀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을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좀 페이스 조절하는 거죠. 그냥 긴 마라톤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제 저희 HR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커뮤니티나 네. 이런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네. 퀵플렉스는 뭐 쉬지도 못하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퀵플렉스가 쉬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퀵플렉스잖아요. HR 소속의 퀵플렉스. 뭐 다른 업체 소속의 퀵플렉스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건 퀵플렉스라서 뭐 쉬는 게 아니고 약간 업체의 어떤 운영 방식이나 그런 거 차이 아닐까요? 키플렉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 좀 그건 너무 좀 확대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말이잖아요. 원래 꽃구경 가려고 잡았는데 아주 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4월 그 주간에 어쨌든 피크데이 주간인데 그때는 제가 하루밖에 안 쉬거든요. 원래는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꽃구경 가야 된다. 나 수목 쉬겠다. 그래가지고 저 다음 주도 수목 쉬어요 이때. 그런 댓글은 왜 달리는 걸까요? 경험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처럼 이렇게 조금 공유만 된다면 쉴 수 있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뭐 조직이 작거나 아니면은 뭐 두세 분 고정 들어가 있는데 대체자분을 넣으려면 일수나 이런 거 힘들 수도 있고 업체 운영사?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할 수도 있고 그 너무 많잖아요. 업체가 너무 많은데 만약에 많은 업체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런 말들이 오히려 나왔을 때는 저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좀 더 많으니까 이 모든 거는 그냥 제 생각이라서 뭐 무조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회사가 우리 기사님들과 함께 좀 롱런을 하고 싶다 롱런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러면 기사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롱런에 조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나서 저희 HR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백업 기사님들을 넉넉하게 투입을 해서 기사님들이 처음에는 좀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수입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주 6일 하던 분들 주 5일 하고 이틀 연달아 쉬어 먹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 잘라서 쉬어 먹기도 하면 또 맛이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회사에는 어떤 관리자분들이 있고 거기에 또 관리자분들에 맞는 스태프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모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기사님들 네 약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구역 줬잖아 돌아 책임이잖아 뭐 아프든 뭐든 뭐 하든 뭐 그냥 돌아 안 그러면 라우트 클렌징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는 그런 분들 저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답답하죠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 단순히 쿠팡 키플렉스가 이런 게 단점이다 라기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소속돼 있는데 그 어떤 소속 업체들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좋을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키플렉스 문제다 뭐 예를 들면 뭐 일반 택배는 뭐 다 좋다 뭐 키플렉스는 모신다 빡세다 워라벨 없다 이게 아니고 업체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혹시 또 이제 오늘 약간 보니까는 저희 이제 워라벨 뭐 약간 주어 이런 것 같은데 또 이거 보고 또 근질근질거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그 힘을 저희한테 쏟지 말고 소속되신 업체 그쪽 업체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바뀌어서 다 같이 잘 돼야죠 뭐 우리가 지금 같이 힘든 일 하는데 A업체 B업체 나누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힘든 일 하면 같이 롱런하고 원하는 바 다 이루면 좋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렇게 회수를 이렇게 많이 하신 건가요? 예 집원을 갔다가 와서 여기가 이제 제 본물량을 빼는 곳입니다 근데 물량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 한 200개? 근데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밖에 아니요. 조금 여기 안에 단프라가 많구나. 네, 단프라가 많은데. 라우트가 엄청 좋은데요? 지영님은 네. 주 며칠 하고 계세요? 저는 원래는 이제 주 6일을 하고 있다가 매주 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주 5일을 하고 계세요? 예. 다른 분들은 6일 했다 5일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영님만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다른 팀원분들도 주 5일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뭐 안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워라벨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은 주 5일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좀 더 받아야겠다 하신 분은 뭐 필요에 의해서 또 주 5일 뭐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면 어떤 게 좋은가요? 아무래도 원래 주 6일 패턴에 계속 맞춰서 일을 해오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 5일 이틀 연달아서 이제 쉬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예. 그런 커뮤니티나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예. 퀵플렉스는 못 쓰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 업체에 따라서도 다르고 제 쉬는 날에 이제 대신 해주시는 분들을 백업 또는 서포터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업체에 잘 배정이 돼 있다면 언제든지 주 5일도 가능하고 뭐 그 주에 따라서 뭐 3일을 쉬든 4일을 쉬든 그렇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아무래도 줄잖아요 수입이 줄어도 택배하다가 죽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워라벨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주 5일 하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자녀도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집에 깐난쟁이 애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00일 좀 지난 애기가 있어서 저는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같이 육아도 해야 되고 아이 누구 닮았나요? 저를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들인가요? 네 아들입니다 다행이네